김호중 씨는 네. 성악에서 이 트로트 전향 후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있었다고 하던데. 아, 그 아무래도 이제 성악을 했다 보니까 제일 이제 난관이 온 게 꺾기였었어요. 아, 그래 꺾는 거예요.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 보니 울긴 왜 울어. 트로트의 맛은 뭐 여러 가지의 맛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꺾기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선보인 곡이 태클을 걸지 마라는 곡이었어요.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. 예, 진성 씨 노래. 예, 진성 선배 곡이. 진성 씨가 그 노래를요.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만든 노래입니다. 예, 아버지 무덤. 아버지 무덤이에요. 어머 진짜. 야, 예. 나병원에 있었어요. 추측이야. 어머니 무덤. 아니 그래서 예, 그 곡은 원래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 애창곡이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뭐 부르다 보니까 꺾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는데 그 뒤에 이제 미션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걸 느꼈었어요. 자주 부른 노래는 압니다만 사실 네. 뭐 새로운 곡들 모를 수 있죠. 네. 근데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굉장히 좀 쉽게 풀렸었어요. 어떻게 풀렸냐면 녹화장을 가고 연습장에 가면 저 말고 나머지 한 95분이 여기저기서 아으 꺾고 계시고 여기서 곡을 듣고 꺾고 계시고 다 꺾고 있으니까 다 꺾고 계시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 조금 가 있으면 옆에서 찬원이가 네. 훌지 마 하고 있고 옆에서는 영웅이가 우린 하고 있고 민호 형은 아 뭐라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거나 뭐 MR을 들으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냥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자연스럽게. 저희 동료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박혔었어요. 우리 저 김종민도 한때 그 트롯에 네. 도전했었죠? 제가요? 했었죠. 어? 제가? 내가 그 솔로 했었잖아. 아, 왜 자기가 뭘 안 했다고 그래. 한참 공부해놓고서. 있었잖아요. 오빠 힘내요라고? 어? 네. 오빠 힘내요. 그럼 오빠 힘내요. 네. 어, 어떻게 부르는 거지? 외로운 오빠는 오늘 아, 맞아.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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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요. 인생도 그래. 한번 배우고 잘 배웠어요. 왜 아이고 저런 얘기를 해? 어. 기억이 안 났습니다. 아, 그래. 어제 부른 노래도 기억이 안 난다잖아. 아니, 사실 이게 듣는 거지. 이게 듣는다고 해서 영어 시사에서 불렀던 것 같아. 맞아, 타고난. 80명, 90명이 다 꺾는 소리 들리면 여기저기서 꺾고 이제 이게 자면서도 꿈도 꺾는 꿈을 꿔요. 꿈에서도 막 꺾어요. 어, 뭘 꺾든 꺾어요. 나무를 꺾든 뭘 꺾어요. 스토리가 꺾이든. 스토리가 꺾이고. 나머지 다 꺾어요. 근데 스테파니는 23살 연상 남자친구와 세대 차이가 전혀 없다고요? 워낙 아직도 운동을 매일 하시고 관리 잘했더라고 보니까 관리를 엄청 하고 뭐 술, 담배 절대 안 하고 뭐 감기약도 안 먹어요. 그런 이런 진통제도 안 먹고 저는 막 한 7알씩 먹고 이러는데 그러고 되게 엉뚱하고 제가 진지충이 좀 있는데 그분은 거의 다 조크예요. 아~ 그냥 조커예요. 오히려 좀 조크하고 막 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미식축구 뭐 누가 이제 선물을 해줬나 봐요. 헬멧을.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걸 쓰고 다녀. 아, 귀여우시다. 영화계 사시네. 그거 쓰고 네. 집이에요? 집에 있는 뭐 공동주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. 와! 어머! 아하! 테니스장 아니에요? 테니스장에서 파티 놀이라네. 저 아이스하키. 아, 몸이 진짜 탄탄하네. 와! 몸이? 우와! 육상선생인데? 육상선생인데 이거? 와, 저거를 저 달고? 밑에 달고. 우와! 와, 저거 달고. 저 못해요. 와, 자기관리가 자기관리가 장난이 안 있어. 야, 완전 그러니까. 야. 아니 원래 있잖아요. 은퇴 선수들이 관리 안 하면 좀 이렇게 붉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. 와 전혀 아니네. 네, 그래서 영상을 이제 오픈을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네. 너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닌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무 매력적. 전혀 바보같지 않아요. 아, 그럼. 너무 똑부러져 보여요. 아주 단단해. 아, 단단하죠. 바보지네요.